코칭 컨설턴트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이크샵에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황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Small is the big, 작은 거인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주제로 시작할 건데요. 1초에 10억, 그리고 모바일의 97%, 1억, 이런 숫자들, 이런 신기록 같은 숫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지난 토요일 11월 11일 중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광군제에서 보여준 기록입니다. 무려 1초에 10억이라는 숫자는요, 100초 만에 1조를 넘게 됩니다. 이날 하루에 광군제는요, 무려 28조의 매출을 만들었습니다. 모바일 비즈니스, 모바일 커머스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혁명 같죠? 그래서 저희는 태풍의 눈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부분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커머스와 유통, 그리고 소비자들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화두가 빅데이터, 뭐 AR, VR 같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 메이크샵은 온라인 거래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고객들의 소비 패턴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유커머스 작은 시대가 열린다는 주제로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커머스의 변화 부분입니다. 국내의 경우 1997년 이전에 오프라인 커머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가까운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매장에 내가 직접 방문해서요, 구입을 하다 보니 정보 탐색이 불가능했습니다. 매장에 있는 담당자가 처음 제품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제품을 구입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상품에 대한 가격 비교 같은 걸 못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높은 가격을 주고 구입하게 되셨죠. 소비자들은요, 필요할 때마다 접근해서 방문해서 구입하던 시대가 바로 오프라인 커머스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2단계 커머스는 어떤 커머스였을까요? 바로 PC 커머스입니다. 국내 경우 1997년 전자상거래가 처음 등장합니다. PC 커머스의 특징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죠. 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실 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비교와 가격 검색을 통해서 정보 탐색이 용이해졌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비교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PC 기반의 다양한 온라인 결제 수단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3단계 커머스는 어떤 걸까요? 바로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인류에서 가장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커머스 시대가 열립니다. 모바일 커머스는요, 국내의 경우 해외보다 1년 늦은 2008년에 시작되죠. 모바일 커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요, 연중무휴라는 표현을 써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24시간 아무 때나 접근할 수 있는 커머스가 열리게 되고요. 검색 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물건을 사게 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있다 보니까 항상 살 수 있죠. 어떻게? 모바일 FC를 이용해서요, 여러분한테 보내게 되면 이제는 필요해서 사는 시대가 아니라 눈에 보이면 구입하는 그런 시대로 변하게 된 거죠. 시간과 드디어 공간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죠. 바로 여러분의 손끝으로 터치를 한다던가 기존에 전화를 했다면 지금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 문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바일의 다양한 결제 수단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국내에서 모바일 커머스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전환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2012년 정확히 10월입니다. PC 커머스가요, PC의 트래픽이 이 시장을 주도했다면 2012년 10월에는요 모바일 트래픽이 PC를 뚫고 넘어갑니다. 어떤 말일까요? 모바일이 PC를 뚫고 올라간다는 것은 고객의, 소비자의 시선, 그리고 시간, 관심사까지도 모두 다 모바일로 이동하게 된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요, 이때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때부터 모바일 커머스의 등장과 함께 PC 커머스는요 빠르게 하락을 하게 되었죠. 모바일 커머스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스마트 기기, 즉 모바일 폰을 통해서요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쇼핑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통계청 자료 2017년 3분기 자료입니다. 온라인 커머스 중에서 PC와 모바일 중에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요 무려 60.2%의 매출이 모바일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타겟을 조금 더 내린다면 10대 20대로 간다면요 훨씬 높은 비율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요 커머스를 살펴보셨는데 그러면 유통이 빠질 수 없죠. 생산 주체에 따른 유통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유통 1.0입니다. 어떤 시대였습니까? 수만 년 전에 농업혁명이었죠. 농업시대였고 자급자족, 물물교환, 이 시대만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이 시대에 살았다면 제가 생산한 과일과 상대방이 생산한 뭐 고기와 교환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를 용어적으로 C2C,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라고 할 수 있죠. 유통 2.0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유통 2.0입니다. 이제는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는 유통자가 끼어듭니다. 기업이 나오게 되죠. 이 시대를 용어로 B2C,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유통 3.0 시대는 어떻습니까? 보시게 되면요,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혼합이 되고요. 새로운 기술이 들어옵니다. 이제 생산자와 유통자 그리고 소비자는요 더 이상 같거나 같지 않거나 믹스가 됐다는 얘기죠. 융합이 돼서 새로운 커머스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커머스일까요? 시간과 공간이 초월하게 되었고요. 4차 산업까지 확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진이죠? 전단지죠. 신문이나 묵가지 사이에 했던 전단지입니다. 이런 전단지는요 어떻게 모습이 바뀌었을까요? 배달통으로 대표되는 요기요죠. 그렇죠? 음식 플랫폼으로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빈집들이 모여서 새로운 카테고리 플랫폼을 만들죠. 어떤 겁니까? 여러분도 이용하시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모습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빈택시들이 모여서 우버나 카카오택시 같은 걸 만들죠. 이런 시대에 소비자도 변할까요? 소비자도 변합니다. 소비자는요 하루에 한 시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을요 가장 많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보내게 되시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나만의 스타일을 추구하게 됩니다. 나만의 개성과 스타일을 추구하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차는요 부가티라는 차량입니다. 무려 한 대에 차량 가격만 30억이 되죠. 그 옆에 볼품없는 자전거는요 올해 부가티에서 새롭게 내놓은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의 가격은 무려 4천만 원이에요.
이 자전거와 부가티 자동차는 잘 팔렸을까요? 시장의 반응은 어떻을까요? 시장에서요, 너무 많은 소비자가 찾아서 사실 판매를 못했습니다. 실제는요, 부가티라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소비자를 선택해서 팔게 된 그런 예제입니다. 한국에는 이런 예제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많이 보셨던 차량이죠. 여성들이라면 정말 좋아하죠. 3년째 대한민국 소형 SUV 부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현대도 기아 자동차죠. 아닌 쌍용 자동차의 티볼리안 차량이죠. 이 차량의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산만한 듯한 이런 선에 대해서요, 여성 고객들이 호감을 보였고요, 이 차량의 60% 이상은 여성 고객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방문하면요, 대한민국에서 꼭 찾아가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어딜까요? 뭐 불국사도 있을 거고 많은 걸 상상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외국인은요, 한국을 찾으면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홍대를 찾게 되는데요, 왜 이들이 여길 찾게 되냐 하면, 플리마켓을 찾게 되는 이유는 다양한 한국의 트렌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소비자의 트렌드를 좀 정리하자면요, 소비자는 자신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빠른 확산과 개인화된 채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채널을 이용하셔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메이크샵 빅데이터를 통한 실제 이러한 데이터가 어떻게 가공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같이 소비 행태를 보시겠습니다. 메이크샵에 있는 카테고리의 10%의 빅데이터를 지금부터 공개해 드릴 건데요, 메이크샵은요, 급변하는 시대에요, 너무 고객들이 힘들어 하셨고요, 이런 데이터를 매년 여름쯤에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쇼핑몰 운영 전략과 마케팅의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6월 29일 날 저희가 샵파티라는 행사를 통해서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들어보셨던 데이터들입니다. 저희는 빅데이터 기반의 예측 솔루션인 애널리언스를 통해서 방문자, 구매자, 어떤 상품이 어떤 채널에서 더 많이 팔리는지, 내가 파는 상품들이 어떤 색상이 어떤 사이즈가 더 많이 팔리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쇼핑몰에 가셨을 때 보시는 화면은 쇼핑몰의 메인 이미지예요. 그런데요, 똑같아 보이지만 어떤 채널에서 누르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요, 마우스로 아니면 여러분의 모바일 손끝으로 사진의 어떤 부분을 직접 누르시는지 마치 산업도 분포도와 같은 것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왜 체크할까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한 이런 상품들이 어떤 채널에서 오는지도 추적합니다. 네이버인지 다음인지 구글인지 GDN인지 기타인지 직접 유입인지 메일인지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네이버에서 더 많이 나온다면 네이버 채널로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더 잘 팔리겠죠? 이런 상품들을 클릭과 장바구니에 넣는 부분 그리고 주문까지를 체크하는 것이 바로 이미지 클릭맵입니다. 지금부터 온라인과 그리고 PC에서 고객들이 쇼핑하는데 어떤 채널을 이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PC와 모바일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이용하시나요?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난 PC보다는 모바일을 더 많이 이용한다. 그렇게 많으세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시는데? 나 그럼 좋습니다. 난 PC만 이용한다. PC? 좋습니다. 자, 공개하겠습니다. 현재요, 100명이라는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74.1명은요,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 시간에도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평균 그룹들은 74.1%가 모바일 통해서 접속을 하고 있고요, 평균 그룹에서 매출이 높은 최상위 그룹은 82.5%, 즉 평균 그룹보다 무려 8.4%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궁금하시죠? 대한민국 모바일 선두 그룹은 어떨까요?
무려 91%가 모바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균 그룹과도요 16.9%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트래픽은 방문자고요. 방문자는 곧 매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매출은 어떨까요? 실제 매출은 얼마큼 날까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요 62.1%가 난다. 100원을 버시게 되면 62원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난다는 거죠. 통계청 자료보다 좀 빠르고 소음을 자체가 반응이나 트렌드에 좀 더 민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저랑 똑같이 한번 쇼핑을 해보시죠. 여러분이 모바일이든 아니면 PC든 쇼핑을 하실 때 중요한 네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어떤 지표들을 볼까요? 첫 번째, 빠르게 상품에 도달할 수 있는 검색창이 있겠죠? 두 번째, 그러한 제품들을 내가 강구하던 제품들을 찾게 되면 그 상품과 상품 페이지를 보는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상품이 마음에 든다면 장바구니에 기꺼이 담으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문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 네 가지의 과정을요 빼서 분석을 하게 된다면요 대한민국 모바일의 고객들의 행태를 알 수 있습니다. 검색부터 보시죠. 고객들 중에서 어쩌면 PC를 이용하시는 사람들보다는 모바일을 이용하시는 사람들은요 검색창을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왜죠? 빠르게 내가 찾는 상품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제가 빨간색 화면을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커다란 하나의 PC 화면 중에 일부인 PC의 검색창이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창은요 엄청 크지 않습니까? 화면 비율로 보시게 되면. 그렇다면 고객은 어느 쪽에서 물건을 더 찾을까요? 결과를 보시게 되면 보통 100만 트래픽이 나는 상점들 기준으로요 한 달에 14만 건의 검색 쿼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략 3,000개, 4,000개 정도가 오늘 이 시간에도 검색 쿼리가 발생된다는 걸 볼 수 있죠. 올해 기준을 보니까요 올 한 해 동안 PC의 검색률은 무려 45%가 내려갔습니다. 검색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모바일은요? 모바일은요 수치상에 그래프상에 보더라도 크게 증가를 하셨죠. 무려 190%.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모바일 창이 안 보이신다, 그건 고객한테 커다란 허들을 주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모바일에서 검색창은 정말 컸죠. 그렇다면요 정말로 검색한 다음에 물건을 살까요? 이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살펴보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대한민국에는요 또는 이커머스에는요 1%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100명이 이 상품을 보면 한 명은 산다는 거죠. 저는 이 일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상점에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그거 온라인만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상점 대표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셨는데 야 전단지도 비슷하다. 신문에 놓는 전단지에도 1%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100명이 100사람이 봤다면 한 사람이 사는 게 커머스의 특징인데요 검색을 했던 사람들은 내가 이 상품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말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빨간색은 모바일입니다. 여성 의류의 경우 검색을 한 사람들은 무려 4%의 전환율을 보여줍니다. 남성 의류는 어떨까요? 남성들 검색 잘 안 하시는데 남성 의류는요 무려 6%, 그리고 PC는 3% 정도 검색 후 구입했습니다. 슈즈, 가구, 그리고 가장 놀랄만한 데이터는 이거죠. 코스메틱 화장품은요 만약 여러분 100명이 검색하시면 8명이 사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다. PC 대비 모바일 검색률이 약 1.5배가 더 높다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렇다면요 검색을 하고 상품을 보셨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상품을 보는 과정에도 차이점이 있을까요? 모바일과 PC와? 있을까요? 좋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PC를 보시다가 다른 상품을 보고 싶어요.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마우스를 손에 놓고요
무의식적으로 브라우저의 앞뒤 버튼을 누르셨죠. 또는 카테고리를 이동하셨겠죠. 그렇죠? 카테고리 메뉴들. 모바일은 어떨까요? 여러분 모바일도 이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모바일에서 막 카테고리 찾아가고 이러십니까? 모바일을 보겠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있다가 보다가 밑에 파란 세트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터치로 이미지와 이미지로 이동한다는 거죠. 결론을 좀 내리면 PC는 메뉴나 카테고리를 따서 이동을 하지만 모바일은요 이미지와 이미지로 훨씬 빠르게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쇼핑몰의 중요한 목적지 중에는요 장바구니가 있습니다. PC 시대에는 장바구니는 내가 원하는 상품을 담는 곳, 나의 의사를 담는 곳, 정말 중요한 커머스의 기능이었는데요. 장바구니에 담는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짧게 보시면 모바일에서 2015년도에 만약에 100명이 방문했다면 이들 중에 24명은요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습니다. 16년도에 엄청 줄어들었죠. PC와 비슷합니다. 모바일에서 이제 100명 중에 13명밖에 안 담습니다. 지금 어떨까? 2017년도 무려 10% 언더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장바구니에 담아서 오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될 거는요 장바구니 역할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구입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프로모션을 하시던 이벤트를 하시던 장바구니 근처에 다른 어떤 기능들을 놓으시던. 그렇죠? 그래서 장바구니가 준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고객님께서는 야 그럼 우리 매출 주는 거 아니니? 아닙니다. 장바구니에 걸치지 않고요 빠르게 사기 때문이죠. 마지막 검색과 상품을 보고 장바구니까지 담았다고 치면 여러분 이제 주문이 남았죠. 주문은 어땠을까요? 주문권별 보시게 되면요 여성의료, 남성의료, 신발, 가구, 코스메틱 모두 다 줄어들고 있죠. 이건 뭐냐면 주문 자체가 준다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한 박스에 주문 건수에 박스에 들어있는 상품 개수를 말합니다. 상품 개수가 줄고 있어요. 평균 2.8개의 상품에서 30%가 줄어든 두 개의 상품입니다. 반면 단품 상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제가 처음부터 검색부터 상품을 보고 장바구니에 담고 구매까지 한 시간을 비교해봤습니다. 차이가 있을까요? 어디가 더 빨리 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바일 실제 그렇습니까? 아, 좋습니다. 잘 맞히셨는데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PC에서 사람들이 살 때 걸리는 총 시간은 21.5분. 모바일은요? 모바일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약 얼마? 5분? 결정이 정말 빠르시네. 좋습니다. 거의 반인 13.5분입니다. 굉장히 빠르시죠? PC보다 모바일에서는 1.6배 빠르게 구매한다. 포인트는요, 즉시 구입할 수 있게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들은 쇼핑을 원할 때 빠르게 가까이 있는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겠죠. 두 번째, 모바일에서 상품에 즉시 도달할 수 있는 검색창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바구니에 담는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매출이 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장바구니를 거치지 않고 즉시 구매하는 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문권당 상품의 박스수에 들어가 있는 상품은 줄었지만 어떻게 되세요? 예전보다 더 쇼핑을 하시죠? 단품 상품의 주문건수는 오히려 더 많이 늘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렇다면요 저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유커머스 뭘까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Small is the Ubic. 저는 이 제목을 히든 챔피언이라고 정했습니다. 앞에 사진은요 투구를 입고 있는 골리앗과 창과 방패를 다 갖고 있죠. 저 큰 덩치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하는 돌팔매질 하나뿐이 없는 다윗의 그림입니다. 누가 이겼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앞으로의 커머스는요 높은 경쟁력을 가진 강속 커머스의 시대가 이미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커머스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만의
독특한 개성과 취향을 살릴 수 있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소비자 일상에 많이 녹아져 있는 소셜 네트워크를 적극 이용하셔야 됩니다. 왜죠? 빠른 확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요 여러분, 예전처럼 쇼핑몰의 회원을 모집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특히 이런 채널이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채널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커머스 시대에 적응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유커머스와 기존 커머스의 차이점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커머스의 회원은 어떤 걸까요? 이거 아니에요? 좋아요, 팔로우, 팔로워, 인스타그램 하트가 우리의 회원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커머스는요, 쇼핑몰이라는 공간이 꼭 있어야 됐어요. 거기에 상품 상세 페이지라는 게 존재하게 되죠. 유커머스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일상에 많이 보는 바로 이런 페이지들이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페, 블로그, 기타 등등 고객들이 많이 보시는 페이지에 여러분의 상품 상세 페이지를 올리십시오. 기존의 커머스나 유커머스나 리뷰는 너무 중요합니다. 뭐 이거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리뷰의 역할은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열어보면 과거에는 PC 시대에는 리뷰가 사실 한 10개 중에 최소한 많이 찾는 페이지 중에 있지는 않았었어요. 이게 PC 커머스입니다. 모바일 커머스는 여러분 기가 막히게 5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광고를 쓰셔도 메인 페이지나 랜딩 페이지를 잡으셨을 텐데 거기 5위라는 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여성들은요, 저희가 추적을 해보니까 여성들은 내가 이 옷을 사러 왔다가 이 옷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경우 리뷰의 상품을 삽니다. 엄청난 도움이죠. 자, 기존의 커머스와 유커머스의 장바구니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앞에 데이터에서 장바구니에 덜 담는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셨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즉시 구매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죠. 이젠 저런 채널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물리적인 차이를 말씀드렸다면요, 사실 접근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PC에서 제가 청바지를 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다 전 청바지를 쳤겠죠? 그렇죠? 그럼 뭐가 나타나죠? 검색 결과가 다양한 채널이 나타나죠. 카페나 블로그나 티스토리나, 그렇죠? 이 액션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찾아간 거죠. 제가 불편하게 제 의사를 검색 엔진에 넣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유커머스에서는요? 유커머스는 이미 큐레이션된 여러분의 취향들을 알고 있죠. 여러분 페이스북 같은 거 하시면 이런 화면 보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찾는 상품을요 먼저 보여줘요. 어떤 차이입니까? 기존 커머스는 내가 검색을 통해서 찾아가는 방식이었다면 유커머스는요 큐레이션된 컨텐츠가 이미 여러분들의 찾아오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르죠? 그래서 저희가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고객을 보다라는 이름으로 2017년 샤프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키노트를 마치는 마지막 말입니다. 앞으로의 커머스의 방향은요, 누가 소비자의 트렌드와 니즈를 빠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업에는, 여러분의 커머스에는 희비가 바뀔 것입니다. 이에 메이크샵은요, 변화하는 시장에서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요, 지금처럼 소비자 행태를 담은 빅데이터 큐레이션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러한 데이터를 마이닝해서 타겟팅할 수 있도록 분석이나 활용 가능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키노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하우징 컨설턴트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